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하고요.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현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지난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윤현민 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덕산테코피아 진입을 했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.2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스코텍 진입이 됐죠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.73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12월 20일에 진입한 칩셋미디어 살펴보겠습니다. 22,55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.53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칩셋미디어. 사실 저희가 진입한 당일에 좀 낙폭이 커가지고 걱정을 네. 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이후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에요. 어떻게 전략을 좀 수정해 볼까요? 예,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좀 지난주 좀 움직였죠. 네. 사실 이제 뭐 CS2022 관련된 뭐 어느 정도 모멘텀도 있었고요.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지난주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부분은 있습니다.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폭을 키우다 갑자기 네. 이제 좀 양봉을 좀 크게 세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제시한 이제 목표가 25,000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이번 주를 좀 보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뭐 제가 볼 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뭐 계속해서 봐야 섹터긴 합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수급이 네, 사실은 많이.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.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28일 좀 기준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연말이니까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4분기 뭐 최고 매출을 좀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칩셋미디어 지금 거의 목표가에 그래도 도달 직전에 멈췄는데 저희가 9%의 지금 수익이 난 이상 이번 연말에 좀 수급을 대비를 해서 비중 축소의 의견들 함께 제시해드렸고요. 하지만 자율주행 뭐 계속해서 테마가 돌고 돕니다. 그때 다시 한번 또 접근해보는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아울러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? 오늘은 좀 휴대폰 관련된 좀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지난주부터 좀 의미 있는 좀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내지는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제 접유율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애플은 좀 굳건한 좀 선두를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밑에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 이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5G 이제 스마트폰에서 거의 이제 출하량 기준 점유율 1위를 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제 중국의 뭐 샤오미, 오포 같은 이런 종목 이제 회사들이 지금 2, 3위를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좀 3위를 좀 올라서면서 이제 오포를 약간 제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G 플립 3라든지 갤럭시 S21 울트라 그다음에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이제 좀 라인업이 좀 다양해졌죠. 다양해지고 있고 판매량이 좀 많아지면서 좀 제가 볼 때 점유율 측면에서 좀 유의미한 어떤 상승이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3분기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3위를 좀 올라섰는데 2위가 지금 샤오미인데요. 샤오미가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금 3분기 들어 좀 뚜렷하게 둔화되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폴더블폰에 상당히 좀 힘을 주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위까지도 좀 탈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폼팩터 시장을 새로운 좀 개척을 하고 있고 폴더블폰에서는 거의 지금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내년에 지금 폴더블 같은 경우는 1,300만 대 이상을 좀 출하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올해 추정치가 한 700에서 750만 대니까 약 두 배 이상의 출하를 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폴더블 시장이 이제 새로운 시장은 아닙니다. 2019년에 좀 열렸고요. 다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시장도 상당히 저조했고 좀 여러 가지 좀 조롱 섞인 어떤 그런 이제 좀 상품에 대한 품평도 네.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러한 서러움을 딛고 지금 3년 만에 거의 이제 최정상의 어떤 자리 위축 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갤럭시 G 플립 이제 3라든지 G 폴드 3가 어떻게 보면
역대적으로 지금 이제 흥행을 하면서 폴더블 제품이 이제 일반 시장이 아니라 좀 프리미엄 시장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부분에 상당히 공헌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폴더블 모듈 라인을 7개에서 10개로 좀 확장을 하면서 삼성그룹 전체가 지금 폴더블 폰에 관련돼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,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땐 폴더블 판매량이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, 올해 800만 대 해서 900만 대, 그다음 내년에 한 1700만 대로 좀 제가 볼 때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. 그중 삼성전자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지위로서의 어떤 굳건한 어떤 판매량 이런 유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에 좀 향방을 좀 계속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진입할 섹터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는 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폴더블 관련주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. 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파인테크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실적 관련해서 살짝 좀 말씀을 네. 드리면 3분기에 지금 폴더블 판매 증가가 좀 본격화되면서 3분기에 영업이익이 145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 네. 101억을 좀 넘어서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폴더블 폰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뭐 300만 대 이상을 좀 판매를 하면서 작년 연간 판매량도 지금 넘어선 부분이 있고, 사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제 재료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제조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금속 사출이라든지 다이캐스팅 같은 다양한 제조 기술이라든지 생산 노하우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꼭 폴더블 폰 관련된 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분명히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 회사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기차 부품 모델 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전장용 쪽, 그 다음에 자동차용 부품 쪽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. 네.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거의 기관의 평단가랑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하도록 하고요. 다만 이제 연말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좀 이슈를 좀 들어서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인 14,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,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파인테크닉스였습니다. 목표가 14,300원, 손절가 1,500원 함께 제시해드립니다.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